방청객 끝에 살짝 끝에 살짝 잤어요. 살짝. 자, 은정. 걱정이에요. 진짜? 끝. 됐어요. 됐어요. 심각하다. 심각. 심각해. 자, 다음은 자, 박미선 씨. 대박 사건. 네. 미시바? 오, 은정보다 나. 됐습니다. 됐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유연성 실패를 해봤고요. 과연 세팅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시는 많이 오시면. 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네, 세나가 마스크는 시마스크 주세요. 예, 등을 쫙 펴시고요. 어깨를 들지 말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정말로 있는 거예요? 야크다치마. 예, 유연성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린 아이의 움직임입니다. 예. 따라가세요. 4. 자, 따라가세요. 6. 따라가세요. 7. 자, 쭉 따라가세요. 허리 눌러주시고, 박미선 씨, 허리 눌러! 허리 눌러!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요게 그 운동이니까 잘 따라해주세요. 빨리 돌아, 빨리! 빨리 돌아! 자,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요. 아, 예. 이분이 운전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무릎 틀면 안 돼요. 우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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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허리 사이즈 한번. 자, 그러면 허리 아까 사이즈가 아까 매셨죠? 우리 방송인 대표가 80.5. 본인도 놀랐던 사이즈였었죠? 1분 정도 했거든요. 자, 과연? 몇이요? 77! 우와! 3.5cm! 본인이 목표한 70대 돌파! 우와! 어떠세요,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요?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네. 75까지. 아니, 무슨 방법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럼요. 저희는 방송하면서 하이힐을 좀 많이 신고 있거든요. 예. 하이힐을 신는 사람들은 솔직히 하고 나면 다리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다른 스트레칭법이 조금 있으면 좀 팁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걷는 방법이 잘못돼 있어서 예, 자세도 나빠지거든요. 예. 그래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하이힐 신고 평소에 예. 어떻게 걷는지 그렇죠, 예. 잘못됐는지 제대로 걷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워킹을 좀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걸으세요. 이렇게 원래 다 대부분 저렇게 걷지 않으시나요? 김지선 씨. 김지선 씨예요. 이렇게 걷잖아요. 모델 같은데. 나영 씨. 자, 나영 씨. 누가 이렇게 걸어? 자, 지금 이렇게 걸었는데 잘못된 머리들이 잘못됐나요? 아따뜨릴 수가 1人もいません. 아, 지금 많은 분들이 걸으셨는데요. 한 분도 정확히 제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걸을 때 이제 카운트 숫자가 잘못됐거든요. 박자. 박자가 있어 걸을 때? 박자가 있어요 걸을 때? 하이힐은 네. 네. 기본적으로 하이힐은 굽부터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하이힐을 봐도 힐이 가장 좁잖아요. 그쵸? 네. 그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무게를 내놓으시면 금방 고장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 3, 4, 1 No. No. No, no, no. 1, 2, 3, 4, 1, 2, 3, 4, 5. 조금 댄스의 워크와 닮았습니다. 자, 보세요. 네. 5, 6, 7, 8. 오케이. 아니, 그러면 자신감이 좋네요. 제가 보니까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쭉 뻗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몸을 위로 울림으로써 중심이 앞으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면 발의 근육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이 걸음법만으로도 허리가 준다 이거죠? 아르크다, 근데 호소그다입니다. 걷는 것만으로 날씬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기 전이니까 네, 하기 전에 지금 됐어요. 나영 씨가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나영 씨는 워킹 모 러닝 모션
72예요. 72. 72. 한번 걸어보죠.